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 미친 남자, 게임에 미친 남자, 시청자한테 미친 남자, 그리고 돈에 미친 남자 김루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3만 대 Q&A를 올려놨는데 2주가 지났네요. 워낙 정신이 좀 없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다이아도 찍어야 됐고, 하루에 영상 두세 개씩 올려야 됐었고, 그래서 Q&A를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찍었어요. 한번 찍었는데 편집하다가 한 계속 읽으면서 다 답변하다가 편집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 약간 자연스럽고, 또 솔직히 제가 편집 실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좋은 질문 몇 가지만 답변한 형태로 갈까 합니다. 일단 가장 좋아요가 많은 건 답변을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롤티어는 시즌 4때 다이아를 달았었고요. 검색해보면 다이아 3까지 달았었고요. 시즌 1부터 계속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롤을 롤토체스 테스터로 뽑히게 된 계기라,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저 같은 유튜버가 현재 없다. 뭐 재밌게 편집해서 10분짜리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가 있고, 대부분 그런가? 그냥 풀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 빌드업 공략 같은 거 올리는 사람이 없죠. 저 같은 유튜버가 현재 존재치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런 설명 영상을 보고 라이엇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관련 영상을 제작해 줄수 있냐. 그래서 이제 라이엇하고 계약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엔 따로 페이를 지급받은 형태입니다. 아이는 어떻게 생기나요? 아이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이 왜 인만상 김루인인 거죠? 이거는 이제 원래 루인은 옛날부터 쓰던 아이디고요. 인만상은 그냥 붙인 것 같아요. 별 이유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어. 앞에다 인만사를 붙이자. 근데 인만상 김루인 이렇게 여섯 자를 붙였었으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래에다가 이제 언더바를 넣은 거죠. 나중엔 저도 김루인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글쎄, 근데 인만상 김루인이 좀 붙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제 방송의 특징이요. 제가 설명을 잘한다는 거. 제가 유니크하다고 생각해요. 이 그냥 유튜브에서도 좀 게임을 설명하는 남자가 없다. 저처럼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깊게 파고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큼 게임을 하고, 저만큼 분석을 하고, 저만큼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나의 장점이다. 응원 감사합니다. 풀 영상은, 근데 제 영상은 사실상 풀 영상을 잘라서 올리는 거라서 예정이 없습니다. 풀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 자체가 대부분 풀 영상이죠. 괜찮았던 거 잘라서 올린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미없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퀄리티가 떨어진 영상들도 분명 올라옵니다만, 그중에서도 재밌는 영상들을 꼽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치 앨범처럼. 앨범에 기분 좋았던 거, 앨범에 행복했던 거, 그런 거 위주로 올리는 게 맞지. 뭐 울었던 거, 이런 것들, 뭐 슬펐던 일들, 뭐 너무 슬펐는데 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이런 거 한두 개는 괜찮지만, 뭐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우울해지는 책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인만상 김루 윈인데 자꾸 김루 원이라고 불리실 때마다 보는 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로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그냥 루원이든 루인든 상관없어요. 특이한가 보다 또 괜찮은 것 같고, 루원이었어요? 라는 반응도 괜찮고, 그게 상관없습니다. 오토체스, 롤토체스, 언더로드, 모바일 오토체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죠. 오토체스는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 언더로드, 모바일 오토체스도 그래. 롤토체스를 아무리 까지만 롤토체스만한 게임은 없어 지금. 이스탠스는 제가 북미에서 롤토체스를 첫 판! 하고 느낀 거예요. 나머진 도저히 역전이 안 돼. 정말 많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 읽어봤는데 그중에서 좀 추렸습니다.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1시간 분량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다 잘랐어요. 하면서 제가 좀 화낸 부분도 있고 짜증낸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다 잘랐고, 특히 블리자드랑 오토체스 개발진 분들한테 많이 화냈던 것 같네요. 오토체스는 결국 제가 오토체스를 버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토체스가 저를 버렸어요. 오토체스가 결국 모바일로 갔고, 블리자드는 결국 게임을 버렸어. 우리 게이머들을 버렸어.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멍청한 짓이잖아요. 저한테 싫다고 한 여자한테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건 정말 많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